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배 야채 역을 예 맡으셨군요. 차가워 보이는 외면 속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갖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예. 자, 중앙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배 야채. 아, 참 캐릭터 이름이 독특합니다. 예, 원래 이제 야채는 일본 표현이라고 했어요. 채소, 배채소. 자, 아나운서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 채소는 아니겠죠. 예. 자, 지금 활짝 웃고 계시죠? 아, 저번 계속 좀 주저주저리 떠는 분위기, 예,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다른 포즈 또 있을까요? 예, 배 야채 캐릭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나 여기 해놨어. 도도하지만,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만 내심, 저 내면은 좀 따뜻한, 예. 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예. 아무래도 기자님들 앞에서, 그쵸? 예. 인사를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별 씨였습니다. 자, 일도 사랑도 직진하는 프로페셔널한 도시여. 우리 배우분들입니다. 가운데부터 시선 고정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들부터, 예,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찍으신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아직까지 좀 많이 어색하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자, 이제 시선 살짝 오른쪽 한번,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삼각관계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아, 저는 신연화, 우리 이제 한보름 씨도 그렇지만, 배야채 씨가 과연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이렇게 되고, 너무 우리 지금 경직돼 있잖아요. 그죠? 정면 보면서 뭔가 그래도, 예, 좀 흥미진진한, 예, 로코물 아니겠습니까? 예,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아유, 자꾸 그렇게. 아니, 아까 우리 성우 씨랑 두 분의 케미가 또 있던데요. 그죠? 브로맨스. 없어요? 성우 씨와의 브로맨스. 두 분이서 또 이제 티격. 아, 박식장 옆에 가시려다가 지금, 아, 알겠습니다. 자,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자, 예. 우리 배우님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 얼굴을 가리시려고 그래요. 예. 자, 레벨업. 진짜 올 여름, 우리 안방극장을 레벨업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예, 쭉쭉 레벨업. 자,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의 사진 마무리하고, 이제